Nice game to eat.고품격 LOL 턱쇼 롤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 갱키. 아 진짜 물건 하나 또 만들어냈어요. 네. 팀 다각적 갱키 엄청납니다. 아, 훌륭하네요. 진짜 얘네들 이런 머리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지만 슬픈 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노래, 아, 연출, 작화. 스폰서 K를 본 사람들이면 다들 다 그 아는 장면이란 말이야. 떨어뜨리면서 했었던 얘기잖아. 3위일체죠. 스토리와 웃음과 노래. 노래도 사운드로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노래 잘해요. 작화도 와, 그림도 딱 느낌 있는. 그 이즈리얼과 그 타리게 이 눈맞춤이 한 컷 한 컷이 무엇 의미하고자 하는 게 다 느껴져요. 이런 게 진짜 명작이죠. 그러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을 해요. 이것만 계속 안 하면 성공해요. 아닐 수도 있고. 장담하는 건 아니야. 네. 아무튼 뭐 명작이 하나 이번에. 네. 타리게 꿈. 네. 명작이 하나 탄생. 타리게 꿈 있네. 타리게 꿈. 뭐 계속 준비 중이고 다각적 깨낀 같은 경우에는 팀이 직접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해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고 있으니까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이스 게임 TV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데 다각적 깽킹은 별부터를 몇 개 안 써도 열혈 팬이 됩니다. 회상금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11월에 한국에 온대요. 사운드라가 홀수형 뮤직비디오 찍고 싶다고. 단군이 해야지. 아 저도 그런데 네. 홀수 형도 찍고 싶다고. 우통 벗고 뭐 이런 거. 자 이번에는 나이스 게임 TV 다음 주 화요일 벌써 이제 LOL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고 있는 드디어 10년 만에 그들이 만납니다. 단군과 김동준의. 이거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뭐 만나 만나 별 얘기 아니지. 그 10년 만에 만난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못 만났어. 만나 만나기 킬링 캠프 만났지. 킬링 캠프 김동준과 단군의 네 오묘한 인연 기묘한 인연. 네 모든 게 직접 김동준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첫 마디를 뭘로 꺼내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다 처음에 어차피 만났을 때도 안녕하세요로 인사할 거잖아. 여기 방송 시작한 그때 것도... 만났죠. 결승 때 인사는 했죠. 그러면 9년이네. 그렇죠. 이제 친해진 거네요. 친해지진 않았죠. 그럼 꼭 이 말을 해보고 싶다, 뭐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동준 형이 오면. 갑자기 물을 거 생각이 안 나네. 평소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말은 없었나 보네.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봐야지. 지금 여자친구 있다면 노리고 싶다라는 거야? 아 말도 안 돼. 비교할 거 비교해야지. 10년 전에 악몽을 한번 이번에 만회해보고 싶다는 거야? 뭘 만회해? 이번엔 정면 승부? 뭘 정면 승부야. 아, 뭐야 어? 커플 브레이커야 뭐야 너? 정체가 뭡니까? 정체 없어. 그래서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준비 많이 했죠? 일단은 온갖 그 우리 동준형과 관련된 짤방과 이런 거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수집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딱 그 방송에서만 터뜨리겠습니다. 핵심 여기까지.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너무 빠져.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를 동준이가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동준이가 예측하는 카드면 안 돼. 동준이가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킬링 캠프지만은 우리는 저렇게 막 너무 까고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하는 컨셉으로 그렇죠. 편하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힐링 캠프를 약간 패러디해서 킬링 캠프라고 했지만 컨셉이 힐링 캠프 컨셉은 아니야. 우리는 네. 컨셉은 라디오스타 컨셉이지. 동준아 근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마음 편히 와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다 그런 가는 자리가 될 거야.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동준이가. 편하게 오세요. 진짜 불편하겠다.
나도 불편해 근데. 그래서 그 킬링 캠프는 일단 4회 시즌제로 갑니다. 그래서 4회를 일단은 섭외가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무한정 쭉 계속 가기에는 부담이 좀 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한 시즌을 4회로, 그래서 일단은 4회를 만들 계획인데, 여러분들 중,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고, 이 사람 초대했으면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허경영을 어떻게든 섭외를 해서, 허경영 이번에 대선에 분명히 나올 텐데, 허경영 이번에 대선 출마 안 했나? 모르겠어. 하겠죠. 아직 등록 기간 아니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아직 등록 기간 아직 아닌 건가? 네. 그렇지. 저는 제가 아이디어 낸 건 재기 형님. 김재기. 네. 김재기가 누군데? 남성연하. 난 마재윤. 마재윤. 왜 그랬니? 콘세일한테 물어볼까 너도? 마재윤. 아, 성재기. 아, 성재기. 네, 성재기. 김재기, 성재기. 김동수의 훈계방송. 선배로서. 너는? 저요? 에미넴? 저는 딱히 강윤진? 오! 좋다. 아, 별로. 근데 얘기할 거리가 없어. 얘기할 거리가 없어. 아, 이슈도 없고. 얘기할 거리가. 아까 뭐 저희가 얘기했던 분들 중에 많이 있잖아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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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디, 뭐 어떻게 사시고 계시는지. 잘 살고 있어요. 방송 열심히 하고 기사 열심히 올리시고. 네. 아직 계속? 그러면 바쁘죠. 국장님이신데. 국장이야? 그럼요. 오. 대표이자 국장이자. 언론인이자.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표. 회장 대표시자. 여러가지 뭐 궁금증도 풀어올 수가 있고. 철구. 철구? 영정당한 철구. 철구가 누구예요? 뭐의 영정? 스타크래프트 BJ인데. 네. 엄청난 인기를. 전 프로게이머. 영정이. 전 프로게이머였다고? 네. 그럼 내가 모르지. 연습생 뭐 이런. 한참 후배죠? 한참 후배고, 그게 막. 이름이 설 성적을 냈던 그런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친구. 뭐의 영정을 먹은 거야? 욕마루 노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유사. 아니야 유사 행위 묘사? 뭐 앞에 뭐가 붙겠지? 그 뭐죠? 유사 캐슬 행위? 그 뭐였냐면 뭐지?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유영철? 그거 뭐 약간 그런 거 이런 거 했어요. 아, 따라했어요. 아, 너무 자극적인.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한.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뭐냐. 걔는 김길태. 김길태. 예. 뭐 유영철이 김길태. 나쁜 짓 했네. 김길태 코스프레 하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연구정지 먹는다. 먹을만했네. 시청자들이 너무 뜨악한 거야. 걔는 그냥 재미로 했다가 이거 너무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게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 더 이상 수위가 어디가 네. 적정 수위인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개인 BJ들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을 받고 이러면 리액션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 리액션이 철구가 되게 유명했어. 김치로 세수도 하고 말했어. 요구르트 막 50개 먹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진짜 빵빵빵 터졌었거든. 뭐 그런 걸 보기 불편하는 사람들도 좀 웃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이제 가다가 선을 훅 넘어가 버린 거야. 철구 같은 경우는 선을 훅 넘어가는 거 그런 거죠. 다음만 했죠. 내가 그 만약 그런 혼내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아니 그 갱생 프로젝트 킬링 캠프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거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 네. 창문 깨기. 자기 창문 삭발하고. 쇼리 누나 뭐 하나? 쇼리는 누군데? 1세대 옆캠 BJ. 전이행이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실제로 보면 완전 제정신. 완전 제정신인데. 왜냐 아말론 때 방송 같이 했었거든요. 퍼포먼스는 되게 스타킹에도 나왔었어요. 스타킹에도 나왔었어. 되게 열심히고. 시경님. 붐이랑 그때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했었던 거 하더라고. 가짜 놀랬어. 뭐 했는데? 시경님 막 뿌리고 했었어.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그러니까는 이게 꼭 게임이 아니라 게임 관련된 사람들만 불러서 사실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이제 화제가 되는 네. 이슈가 될 만한 분들을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뭐 벌레 이런 사람들 불러는데 24인용 텐트 뭐 이런. 근데 할 말이 없어. 그 사람 불러가지고 텐트 친 얘기 빼면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거기
나는 허경영을 부르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야. 허경영 눈을 직접 바라보고 싶어. 나 그거 공중간 댄스 배워보고. 야, 공중간 댄스 배워보고. 아니, 나 방송에서 안 떴잖아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싶어. 아 근데 진짜 방송에서 그랬어. 안 떴잖아요 이거 했어. 아까 나 절대 내 눈앞에서 진짜. 아니야, 나 그런 걸로 그렇게 공격하면 안 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눈을 바라보면 행복해진다 그랬더니 눈을 바라보지 행복해지는지 직접 눈을 보고 싶다고. 안 행복해지는. 허경영을 불러봐. 허경영을 불러보고 싶다고. 앞에 누구? 소원이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앞에 둘 필요 없고 TV 한 번만 봐도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아 그래? 네. 어쨌든 직접. 나 일촌인데. 허경영이랑? 나 일촌이야. 진짜 씨. 대박이다. LA 관련 인물만 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킬링 캠프는. 카카링 보고 있나? 그치, 서유리. 한번 나와야죠. 그러네. 근데 나와서 서유리 뜯어먹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그 뜯어먹을 게 별로 없어. 아니, 뭐. 무슨 떡잎 얘기 뭐 이런 거 해봐야 돼. 식상해가지고. 재미없어. 어, 이미 떡잎은 이미 다른 사장 찾아서 로코 찾아가서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별로 알 게 없단 말이야. 이쁘긴 한데. 지금 김동준은 사실은 뜯어먹을 게 많거든. 살이 많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킬링 캠프 때는 동준이만 뜯어 먹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동준이만 뜯어 먹어야 돼요. 아, 뭐 부가적으로. 뭐. 아, 부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야, 우리도 망가져 주고. 저도 그렇고. 근데 동준이가 성격이 착해가지고. 아, 너무 착하신 것 같아. 너무 착해가지고. 낙천적이야. 옆에 있는 사람을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걸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걸 해줘야지. 호호호. 그리고 같이 막 폭로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 동준이 너무 착해야지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니까 미니 막 미니 욕 같이 막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동준이가 그거 성격이 한번 바뀐 게 이거 얘기했었나? 그 MBC 게임에서 그 이제 온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 난 뭐 사실 스토리가 이게 좀 파란만장하잖아. 나 이게 아, 프로게이머도 하셨고. 뭐 이런 거 중간에 입대 문제나 뭐 그런 것들부터 이제 그리고 꼬마는 한번 불러야지. 네. 근데 걔는 너무 알려서 뽑을 게 없어. 다시 뽑을 게 없어 걔도. 걔는 이미 걔 너무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르면은 이게 너덜너덜해. 먹을 게 있나 이제 빨아먹어야 돼 이제는. 빨아먹어야 돼. 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보는 걸로. 해야지 뭐 끝까지 그냥 끝까지 캐시까지 그냥. 그 꼬마 진짜 방송 트롤 할 수도 있거든. 방송 트롤 진짜 해요? 모르지. 그래서 키링팽은 어쨌든 4회라서 4회하고 그 다음은 또 뭐 시즌2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가야 되는데 뭔가 좀 핫한 인물들을 좀 섭외를 하고 싶어요. 핫한 인물들을 섭외해서 꼭 게임이 아니어도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이런 뭐 인터넷 방송 인물이어도 좋고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익숙한 분들 프로게이머도 뭐 멀로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또 리셋은 괜찮다. 리셋 괜찮은데? 응, 리셋 괜찮다. 그 당시 어떤 그 자세한 전말. 아니 그러니까 리셋과 인색을 불러서 리셋을 부르고 공개 방송을 하자. 사연이 있는 분들을 그렇고 뭐 누가 뭘 같이 이렇게 만나 놓고 대면 그리고 우리는 현피 중계? 파이! 어, 네. 지금 예 자세 잡습니다. 왼발 앞으로 한 발 이니시에이팅! 예 이니시에이팅 왼손! 전멸! 근데 그 우리도 사실은 킬링캠프를 만들면서 아까 철구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한 방 훅 갈 수 있어. 선을 넘길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계속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하는 게 재미있으면서도 허용되는 수준이냐에 대해서. 뭐, 근데 뭐 사실은 리셋이나 이런 선수들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지금 이제 팀에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재미도 없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 와서 원래 옛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그런 건 뭐 재미가 없지. 그렇지. 네, 그런 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 나왔을 때 실수 하나 잘못하면 그럼 그건 팀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공감한 문제죠. 지금 괜찮은 상황에서 막 열심히 자숙하고 이러고 있는데 옛날에 일 끄집어내갖고 보이 어? 그거는 거의 우리 1년 올라와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을 뭐야 보이 불러가지고 몇 마디 물어보려고. 보이 왜 불러?
뭔 말이 물어보려고? 정신 차려. 네, 지금 좀 도수? 재미없어. 그럼 영향력 없죠. 영향력이 없잖아. 다 듣보잡들이구나. 그러니까 듣보잡이지 뭐 도수가 뭐. 영정 뭐 개정 정지 친구긴 한데. 바가다 친구야. 가연이 누나는 진짜 괜찮은데. 그치. 근데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지. 안 지금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서. 바쁘시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렇지. 지금 이제 왔어요, 할 말은 그쪽에 대해서 할 말은 지금 다 하고 빠진 상황이라서 그걸 우리가 다시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분을 다시 불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본다는 것도 예의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방어 전진을 중이시라. 또 연애. 근데 이미 지금 뭐 다 얘기 다 오픈해놓고 이제는 빠지지 않았나? 그렇죠? 아직까지 또 뭔가 진행 중은 아니잖아 이제. 네. 뭐 그 연맹인가 거기서도 뭐 이제는 정리. 하려고 다 정리 다 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오해로 출발한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내가 봤을 때 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는 뭐 시청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팬들 누구나 다 보면은 이제 답이 딱 나오는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떠나서 이 e스포츠라는 이 파이 자체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니까 파이가 작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지키기 위한 힘들구나. 어, 예. 파이가 너무 작다라는 걸 난 사실 느꼈거든. 그냥 작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뭐 좀 더 파이를 키워야 되고 뭐 어떻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더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이것도 나만 보고 있네. 왜 그랬어? 쟤네가 나만 보고 있게. 키빈 캠프 저희의 또 섭외 리스트에 한 명 있습니다. 이말년 씨. 아. 레이드를 시키고 싶지만 연락이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꼭 실물을 보고 싶은 인벤에 나왔었잖아. 있는데 아니 이말년 씨 말고 웹툰 작가 중에 귀귀. 이게 나는 그다가 안 땡기는데. 난 e스포츠 얘기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 결국은 옛날에 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일련의 사건이나 재윤이나 그 전부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작거나 크거나 그 차이인 일 뿐이지 계속 있어 왔고 아직까지도 있어 오고 있는 건데 제일 아쉬운 거는 선수들이 무방비야. 항상 그 비난의 화살에 그 원천적으로 모든 화살을 다 맞는 건 선수들이야. 근데 선수들의 원천적인 잘못은 아니거든. 그 시스템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잘못인데 그걸 짊어지는 게 모든 짐을 다 선수들이 짊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좀 가슴이 아파요. 옛날부터 그렇게 떠나간 선수들 굉장히 많이 봐왔고 지금도 여전히 떠나고 있는 선수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그 국지적인 뭔가 해결책이 나온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사회생활에 대해서. 맞아. 사회생활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야.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사회생활에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게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문제가 터지는 거야. 여기에서 무조건 그 화살 전부 다 선수들이 받고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그 지금 이제 e스포츠가 좀 더 잘 말씀하셨던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풍족해지고 윤택해질수록 우리가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걸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그 스타2 관련된 일들이 막 터지면서 뭐 대화록도 다 나오고 다 나오면서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면 뭐 온갖 비난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데 나는 이제 그것 나도 이제 꼼꼼히 다 읽어보면서 그 친구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파이가 작으니까 어느 정도 실력 있고 이런 그 어른들이 선수들한테 선수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어른들이 항상 뒤에서 그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바람을 넣고 누군가가 뭔가 나랑 같이 해보자 뭐 하자 뭐 이러면서 흔드는 거야. 흔들면서 한 명이 두 명을 흔들고 두 명이 세 명을 흔들고 이러면서 그 팀 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분명히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연습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나는 항상 있거든. 그래서 그 아프리카 BJ들 노 이제 방송을 잘 만드는 BJ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그 사자들
나이가 어리고 방송 그냥 재밌게 하고 인기가 좀 있는 DJ들한테 접근을 해. 해서 자기랑 뭔가 해봐. 자기 뭔가 마치 되는 것처럼 해줄 것처럼. 아 류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한두 번 하고 상처받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뭔가를 그렇게 뭐 그 사회 그 얘기한 것처럼 사회생활에 대한 거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게이머들 특히나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심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북미시장처럼 개인 방송을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그 뭐 얘기하면은 깜짝 그런 표현을 해야 되나 닭장 시스템이라고 하잖아. 가둬놓고 연습 스케줄대로 딱 태능 선수촌처럼 한단 말이야. 잠 몇 시부터 몇 시하고 자유시간 얼마 있고 연습시간 딱 정해놓고 식사 뭐 운동시간 이런 거 다 해놓고 스케줄링 해놓은 다음에 그거대로 서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야. 한국의 이 프로게임단 그런 시스템들이. 근데 거기에서 거의 그냥 맞춰놓은 것대로만 살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놈은 어디래도 나쁜 놈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다들. 우리가 남 걱정할 때도 아니고. 그건 그러네. 그렇지. 우리가 지금 누가 누굴 걱정을 해주고 있어 지금. 그래. 그 갑자기 막 가슴이 아팠어. 맞아. 나도 진짜 아리야, 그런 거. 가슴이 좀 아련해진다. 진짜 좀 마음이 안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선수 한두 명이 지금 극딜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이슈에 관련돼서. 나는 그 친구도 되게 좀 짠해. 짠해. 네. 짠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화제가 돌아가긴 하지만은 셧다운제로 인해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스타2 뭐야? 옛날에 일어났던 거 아니야? 아니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거야? 또, 또 일어났어? 그러니까는 외국 대회였나? 네 외국 대회 온라인으로 네. 참전을 한 말하자면 스타2 영재가 셧다운 때문에 말하자면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몰수패가 아니라 그냥 꼬라박고 지지쳤어 그냥. 그러니까 꼬라박고 나가버렸어.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좀 있으면 이제 안 다치니까 그냥 올인러시. 아 날벨이 뭐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막 잘하다가 날벨이 아니라 그냥 잘하다가 시간 다 돼서 올인해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지신 거야. 이기면 뭐 좋은 거고 아닌 거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성부가 한 건 한 거지 뭐. 그러니까 진짜 뭐 여성부 나는 뭐 이렇게 여성부가 사실 특히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사실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 여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면 나는 그 사람 찍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공공의적 수준인데 특히나 젊은 사람들한테 공공의적 수준인데 나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 이번 거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걸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청소년들의 뭐 중독 방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명분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게임사들한테 돈 좀 뜯어내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근데 이름이 여성부지? 여가 여성가족부 아니야? 그 뭐 계속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저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성가 그런 게 아니지? 여성의 여가 아니라 이제 뭐 남을 여 뭐 아, 그런 거 예 그렇진 않을 거야 아마. 그 얘기가 있었어요. 나 저 한자로 쓴 적은 없어서 걔네들이 다 틀려. 아무튼 그냥 여자 여야 가틀려일 수가 없지. 맞아? 아 여자 맞아? 아, 근데 그치? 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나왔잖아. 예산 썼는데 뭐 회식비로 몇 천만 원 썼고 뭐 해서 1년 예산 쓴 거 뭐 다 이렇게 뭐 나왔는데 뭐 그런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부서도 털면은 다 그렇게 털려. 그런 거는 어, 나는 그런 거는 뭐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거 아니야. 그걸로 까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다른 데는 더하면 더했지. 뭐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다른 부서라고.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특히나 게임계를 게임을 타겟으로 잡았단 말이야. 거기다가 뭐 가요 술 들어가면은 19금 이번에 몇 개 또 풀었잖아. 와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욕먹이가 풀고 재밌어요. 욕먹은 풀어주고 그냥 뭐 술 한 잔에 뭐 이런 거 그냥 그거야 19금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가사에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많은데 비 노래 중에 매직 스틱 그리고 동방신기의 Under My Skin 이런 것들 나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리고 뭐 소녀시대 오
오 맞나? 그거 다 그런 거 다 약간 섹스 어필을 하는 알지, 거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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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거는 그 다 가사를 사고할 때 다 그 깔고 들어가는 거야. 중의적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 노골적이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애들은 그 여성가족부 때문에 그런 게 성적인 거란 걸 아니까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안 좋게 만들고 있다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에 눈을 뜨게 만들고 있어. 알려주고 있어, 지네들이. 그랬잖아, 동방신기 팬들은 언더마이 스킨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잖아.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특히나 유행가 그런 가사들은 다 그런 어떤 섹스 어필에 대한 중의적인 뜻을 다 담아. 뭐 DJ DOC 노래에서부터 다 옛날 노래들도 다 있어, 그런 뜻들이. 오늘 밤 나와 함께. 네, 그런 거 다 있어. 그거는 옛날부터 너무 알겠는데? 옛날 뭐 옛날 노래도 다 그런 뜻이 다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하나의 흥인 코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요새 민국 엄마가 대세죠. 민국 엄마 누군데? 그러니까 이게 여가부에서 만든 뭐 만화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맞아요. 셧다운제 관련된 홍보 만화 이런 걸 그렸는데 아 대한민국의 엄마인지 민국 엄마. 그래서 민국 그냥 민국인의 엄마 이러면서 민국 엄마로 가는데 민국 엄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나시 이런 걸 입고 그 만화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또 이제 뭐 성적으로 연상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엮여가지고 누구로? 섹시킹 민국 엄마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막 사람들이 또 패러디해서 그림을 막 그린 거야. 민국 엄마라고 대한 엄마 민국 엄마 참 웃긴. 그거에다가 또 이번에 그 아청법이라고 그 뭐 교복을 입은 야동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소지만 하고 있어도 다 처벌 뭐 이러면서 좀 뭐랄까 이게 상식에서 좀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얘네들 그런 말 있잖아요. 고도의 빠. 고도의 얘네들 빠. 고도의 야동 빠 이런 애들 아니야? 막 음담 패설 좋아하고 이런 애들 아니야? 알고 보면 이런 거 퍼뜨리고 싶어하는 무슨 프리메이슨 같은 새끼들 아니야? 이렇게 발끈했어. 이렇게 발끈했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발끈하면 수상해. 얘네들 진짜 이상하네. 생각해 보니까 하는 게 모든 게 다 정말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있어 얘네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아청법은 성인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걸려. 그러니까 아청법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들어. 그래갖고 찾아볼 수밖에 없어. 호기심에. 그거 알고 보면 되게 음란한 거야. 그렇잖아요. 음란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란한 걸 굉장히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웹하드를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포르노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 그렇죠. 웬만한 웹하드 가면은 뭐 너무나 쉽게 포르노를 다운받을 수 있어. 그거를 방치하고 교복을 잡는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웹하드만 들어가면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웹하드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웹하드를 성인금을 차단을 시켜주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안 잡고 교복 입으면 교복 입는 거. 그러니까 뭐 아동 성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그거를 이슈화 시키기 위한 나는 쇼라고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럼 김부원장하고 그게 수장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도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정치적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아동 성폭력 같은 이슈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부풀리는 거다. 크게 아니라 계속 이제 노출을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이번에 요즘에 일어났던 일들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었는데 그게 과연 예전에는 아예 없었던 일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도 분명히 확률적으로 그런 아동 성폭력이 있었는데 이걸 더 이슈화시키고 이슈화시키면서 아청법이라는 걸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뭔가 덮을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근데 해야 될 일은 맞는데 방향이 좀 너무 오버스러워.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전문가가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일 불신을 만드는 큰 이유인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 아프리카 역캠 BJ방 5초 이상 보시면 잡혀갑니다. 5초마다 돌 한 번씩 깜빡거리셔야지. 딴 데 쳐다봐야 돼. 5초 이상 보면은. 네, 잡혀가요. 성추행이거든. 근데 아프리카 5초마다 광고할 수 있어요. 산불 많이 난다고 라이터 팔지 말라는 거랑 뭐가 달라. 나무를 밀어버리는 거죠? 산불 나니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 되게 애매하다고.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리고 뭐 또. 그런 거랑 좀 별개지만 이번에 뭐 서울대 뭐 유시민 딸내미가 막생회장 사퇴한 거 줄담배를 피면서 뭐
말을 가로막고 자기 할 말만 해서 자기는 성추행을 당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한 여자야. 누가요? 그 서울대에서. 유시민 딸이요? 아니 어떤 여자가 그래서 신고를 한 거야. 그 남자를 이제 성추행 뭐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느끼겠다. 어. 그래서 남성의 어떤 그 남성 우월한 나 뭐.